공주시가 오지마을 네 곳에 행복택시 추가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공주시가 오지마을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지난 6일 행복택시 시승식과 함께 본격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은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으로 유급 노동리와 백교 1, 2, 녹천 1, 2, 반포면 학봉 1, 2 등 4개 마을인데요. 이로써 공주시는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13개 마을을 포함해 총 17개 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됐습니다.